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18일이고 음력으로는 개면은 6월 초하루 화요일이 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 한일 간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거기에 근래 드물게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물폭탄으로 쏟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비상의 사태에 직면에 있는 것이 우리 우주 인류들의 본 모습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물폭탄과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그렇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대산도 숲과 더불어 이제 서늘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도 많은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결제 중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강원도에는 찰록수수가 나오고 하지감자가 나오고, 그러한 계절에 소승은 월정사 적광대에서 지난 7월 13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5월 26일입니다. 4시부터 금년 개면에는 조상 천운 선망 부모에 대한 우란분절 칠석백중 기도를 입재하였습니다. 그래야 매주 수요일마다 칠칠제를 봉행하여 양력으로 8월 30일, 음력으로 7월 백중까지 이제 칠칠제를 봉행하여 해제와 더불어 같이 백중 기도를 회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염과 폭우와 더불어 이러한 국제적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등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공부 주제는 우란분절이란 무엇인가, 칠석백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인본사상과 충효사상에 대해서, 지장보살의 원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원력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성불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치지 않겠노라, 성불도 미루고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러한 대원력 보살이 지장보살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란분전이란 무엇이냐, 옛날 부처님 제자 중에 목련존자가 계셨는데, 이분은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고를 당하셔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희 어머님이 지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도할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서 시작되어서 선방에 대중공양이 이루어지고 부처님의 가피로 인해서 어머님을 많은 고생 가운데서 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별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인본사상을, 충효사상을, 조상에 대한 사상이나 이러한 것이 윤리도덕이 무너지면 바로 그것이 지옥고의 것이다.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초월해서 넘으려면 부처님의 사상과 충효사상과 우란분절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가피를 입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부처님 사상의 재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입어서 자기도 성불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연 지어진 조상들, 부모들까지도 천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따로 극락세계가 있는 것이, 별따로 지옥세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곳에서 잘못하면은 그러한 지옥고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극락세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 근간을 두느냐, 자기의 근본 마음이 옳이다. 내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모양 갖춰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소집단인 가정과 그 지역사회와 국가가 자기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뜻에 의해서 그것이 집합되어서 지옥고가 나타난 것이고 또한 극락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토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6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지구 인류는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뿐만 아니고
한반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 더불어 기후의 비상사태로 어느 때 물폭탄이 떨어져서 나를 우리 주변을 어렵게 하고 이 나라를 어렵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극한적인 혹한과 극한적인 폭우 이제 심한 게 아니라 한계점에 도달한 그러한 기후위기와 기후변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스마트폰에 의해서 자기 주위를 점검을 해야 하고 살아가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허둥대거나 허황된 생각을 갖거나 잘못 위기를 대처하고 변화를 대처하지 못하고 비상사태를 대처하지 못할 때는 자기 주변에 자기 자신이 지옥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활하면서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침 기상에서부터 취침할 때까지 부처님의 사상과 올바른 사상과 이런 화두를 들고 정진하면서 여러분이 갇혀 있는 사찰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곳에 큰 스님을 친견을 하고 항상 예경을 하고 목련전조와 부처님과 옛날에 우리 동양사상의 선조들이 인본사상인 효사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시초가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써야 되며 어떻게 운용을 하고 이것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자기로 인해서 이웃이 있는 가족까지 그 지역사회까지 그 국가까지 퍼지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인 것이며 향소리인 것이며 범종소리고 목탁소리고 소금의 그러한 기운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썩지 않으려면 항상 마음의 다짐을 갖고 생활해야 될 것이며 매 시간마다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 주위에 마구니가 엄습하고 다른 사특한 그러한 것이 침범을 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그 지역사를 뭉들게 하면서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 변화를 느끼면서 그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응변하느냐 거기에 딸려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때문에 추측하지 못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우주를 정모해 달나라를 가고 별세계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인 인간의 심성 문제는 굉장히 어둡고 착하지 못한 진리스럽지 못한 혼탁한 심성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대응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 그런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옵시다. 부처님의 진리로 대응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며 지속 가능한 속에서의 대처 방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학 세계가 물질 세계가 더 어렵고 더 힘들어 우리 인류를 옥죄일수록 부처님의 사상이 부처님의 정신이 어느 곳에 있느냐 그에 따라서 가피를 받게 되고 우리 인류가 행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옵시다. 이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칠석백중을 맞이하고 조상을 천원하고 선망부모를 추모하는 그런 효사상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정신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 10대 제자들과 더불어 어느 곳에 도착을 하여 해골이 있는데 그 해골에 부처님이 예경을 하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아무런 그것도 없는 백골에 대해서 왜 예를 하십니까? 이 해골이 수천 년 수만 년 내려오면서 나의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나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했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사상이며 효사상이며 이웃을 살피는 정신이라고 합시다. 물질과 과학과
이러한 것은 발전됐지만 이러한 곳에 우리 인류는 등한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지역 간의 이웃 간의 분쟁이 끝이 없이 번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뽑으려면은 지속 가능한 속에서의 그것을 대처를 하고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엘니뇨 현상의 기후 위기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자초한 것이며 우리 인류가 만든 것입니다. 산소 배출량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현재 과학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인류가 지구를 살려야 된다. 지구를 지켜야 된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화학 연료를 쓰지 말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 이 우리 인류는 모든 기업을 하건 생활을 하건 환경에 대한 것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많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들 자신들이 잘못 살아온 그러한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은 없는가? 이것을 항상 회광반주하고 조곡하는 일상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이런 것은 풍족을 한데 그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마음의 용처에 뒤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녹음이 우거지고 이러한 가운데 6월 초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금년에는 윤 2월이 들어서 예전에는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8월 15일이면 모두 폐장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8월 30일까지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고 더위는 그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극한적인 폭염과 폭우와 이런 속에서도 땀을 흘리면서도 정진을 하고 부처님 사상을 잊고 선망공과 조상을 천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이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폭염과 폭우, 극한적인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 비상 속에서도 평안하고 안락스러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되고 직장생활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피가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